고민가 싶더니 꽃샘추위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맘때 증상이 심해지는 질환, 바로 오십견인데요. 중년에 잠시 지나가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굳은 관절을 푸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365입니다. 어깨가 굳는 오십견 환자, 매년 3월에 가장 많습니다. 일교차가 혈액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늘어난 운동량도 원인입니다. 오십견이란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변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기가 힘들어 동결견이라고도 부릅니다. 갑자기 시작되는 어깨 통증의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발생합니다. 노화가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다른 요인도 많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당뇨나 갑상선, 운동 부족이나 부상으로 인한 어깨 힘줄 손상도 오십견을 악화시킵니다. 회전근개 파열 등 다른 어깨 질환에서는 어떤 특정 동작을 할 때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오십견은 내회전, 외회전을 포함한 거의 모든 각도의 수동적 운동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운동 범위가 감소되어 머리 빗질을 하기 힘들거나 얼굴을 씻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십견은 이름 때문인지 중년에 스쳐 지나가는 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참고 견디면 다시 건강한 어깨로 돌아올까요? 대개는 1, 2년 안에 자연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어도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관절 움직임이 여전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면서 그저 참기보다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오십견 대부분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신 너무 늦지 않게 굳은 관절을 풀어줘야 합니다. 굳어버린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약물 및 주사 치료 후 꾸준한 신장 운동을 받으셔야 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도 회복이 더딘 경우 관절 내시경을 통해 직접 관절낭을 늘려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은 오십견 관리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깨 염증이 심할 때는 휴식이 우선이고요. 또 단계별로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